네, 그러면은 다음 통계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다행히도 통계는 상황이 훨씬 나아요. 상황이 훨씬 낫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도 한번 보시면요. 자, 뭐 디스트리뷰션, 확률, 파라미터,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 쿨백 라이브라 다이버전스 이런 개념들을 혹시 잘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딥러닝에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걸 정의부터 하면요. 그냥 이것도 쉬워요. 쉬운데 확률을 무조건 첫 번째 양수해야 돼요. 확률을 다 더하면 전체는 확률은 1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 공통점이 없는 사건들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게 전체 사건들이 확률과 같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확률은 양수, 다 더하면 1, 그 다음에 각각을 더했을 때, 교집합이 없을 때 각각을 더하나 확률을 더하나 똑같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S를 그 전체 집합을 샘플 스페이스라 부르고요. A라는 어떤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각 사건에 대해서 또 확률의 성질을 살펴보면요. 확률은 0과 1 사이에요.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공집합의 확률은 0이어야 돼요. 여집합의 확률은 이제 전 1에서 나를 뺀 거고요. 그 다음 집합이 작으면은 확률도 작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데요. 조건부 확률은 이제 그냥 식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 의미를 살펴보면 되게 당연하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이 정의되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 얼마나 차지하나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체 집합이 바뀌게 되면요. 확률값도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전체 집합이 있고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세 사건이 있을 때 짝수가 나왔을 때 3의 배수일 확률은 이런 걸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짝수가 나왔을 때라는 거는 전체 집합이 바뀐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바뀌니까 P, B가 밑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 P, A, 교집합 B는 전체 집합이 B일 때 거기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P, A, 바비로 적고요. 이제 컨디셔널 프로빌리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베이즈 정리인데요. 베이즈 정리는 베이지안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A랑 B가 사건이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분해가 된다고 쳐봐요. 분해가 되면은 이제 이거를 각 이제 A 바 B를 B 바 A로 바꾸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걸 뒤집고 각각의 이제 A, B 바 A, AI를 이제 그걸 다시 분해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전체 집합을 뒤집고 분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 통계, 그 우리가 가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을 때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알아야 하는 지식을 아는 것과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부터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것 그런 거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게 베이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시행이라는 건데요.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이 바뀌어도 확률값이 바뀌지 않는 거를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식으로 표현해보면은 전체 집합이 바뀐 게 PA밥이죠. 그리고 원래 게 PA예요. 이거 두 개가 같으면은 우리는 그걸 독립시행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독립시행 같은 경우에는 식을 전개해보면은 PA바B는 PB분의 PA교비였죠. 그래서 A교비가 PA 곱하기 PB 이렇게 그냥 딱 한 줄의 식으로 변형이 되면은 우리는 요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독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계산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었고요. 이제 랜덤 바리에이블이란 거는 그냥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좀 그나마 엄밀하게 적어 놓은 건데요. 이제 그 말 그대로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PDF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거는 이제 확률 변수를 받아서 확률 값을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정규분포가 있겠죠. 아니면 푸아성분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식으로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 공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PD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DF의 성질을 살펴보면요. PDF는 당연히 확률값을 뱉어야 되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도 확률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부 다 더하면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에서 B 사이의 값을 다 더하면 당연히 A에서 B 사이의 확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평균을 구하는데요. 이게 수식이 조금 약간 직관적이지 못해서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 11145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1 곱하기 5분의 1, 1 곱하기 5분의 1, 1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방식은 1이 3번 나오니까 1이 프리퀀시를 사용해서 1 곱하기 5분의 3,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을 사용하는데 프리퀀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은 평균은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x가 1145고요. fx가 5분의 1 혹은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사용해서 이제 평균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그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도 프리퀀시를 사용해서 역시나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주는데 어떤 x 랜덤 바리에이블을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x 자리에 gx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들 예를 들어서 gx가 x 제곱이면은 x 제곱의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gx의 평균은 그냥 여자 프리퀀시는 알고 그 랜덤 바리에이블 자리에 그 변환시켜준 함수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사실을 나열해 봤는데요. 이게 약간 그 좀 많아 보이는데 별건 없고요. 이제 그 분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고요.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당연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한 함수의 그 바리에이션 그 분산도 이제 변환한 함수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프리퀀시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환한 함수도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여기 실제로 그 계산을 할 때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눈에 발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평균의 성질인데요. 평균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래서 선형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게 작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분산은 실제로 데이터가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기 때문에 더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곱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A제곱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CDF라는 또 기능이 있는데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확률값이 여기까지 얼마나 누적이 됐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CDF고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DF 두 CDF의 값을 넣어줘 그 차이를 구하면은 구간의 그런 확률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CDF를 미분해 주면은 원래 PDF가 나온다 이런 성질도 있고요. 이거까지는 뭐 이제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다들 배웠는 건데 이제 공분산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울 수 있는데요.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요 자리에 x가 들어오고 요 자리에 x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똑같죠. 그러면 그게 그냥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산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나라는 거를 그냥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공분산을 각각의 분산을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내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적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엔트리들을 다 곱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크기를 곱해주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것도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건데 통계 랜덤 바리에이블에서 이제 그 코사인 세타가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바리언스는 실제로 내적과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에이션은 그 분산은 거리와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내적 나누기 각각의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두 랜덤 바리에이블이 이루는 어떤 추상적인 각도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적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코바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X랑 Y랑 그 코바리언스를 구하나
그다음 Y랑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똑같아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바리언스 역시나 바리언스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더해줘도 그건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상수곱을 해주면 그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요 공식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그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을 때 조건부 확률인데요. 이제 fxy가 그 두 개 변수의 그 pdf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x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이제 fx분의 f,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라 부르고 요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 부르는데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분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노테이션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fx는 마지널이기 때문에 요 y 값을 다 더해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도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것도 역시나 그 x랑 y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 프로빌리티 그 평균을 구할 수도 있는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라미터라는 것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는 무언가예요. 예를 들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정의가 되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식이 딱 주어지면은 평균과 분산이 정해지면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딱 하나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해주는 무언가가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ID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어떤 파라미터에 따라서 변화하는 PDF F가 있고요. 그 F에서 샘플을 뽑을 수 있겠죠. 샘플을 뽑는데 이 샘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비가 오고 오늘 날씨가 좋고 이런 거는 어제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동일한 분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일한 분포가 아니고 약간 다른 분포인데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독립적인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IID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디스트리뷰션에서 독립적으로 샘플을 보면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IID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들이 IID로 분포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인데요. 중심극한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덤 바리에이블들이 IID라고 쳐봐요. 랜덤 샘플들이 IID라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성질을 만족하면요. 이제 평균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어 성분포가 있어요. 그럼 푸어 성분포에서 샘플을 쭉 뽑을 수 있겠죠. 샘플을 쭉 뽑는데 그 샘플들은 당연히 푸어 성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샘플들이 평균은 점점점 N수가 많아질수록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된다는 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평균이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각각의 샘플들은 절대로 정규분포가 안 돼요. 각각의 샘플들은 원래 디스트리뷰션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샘플들의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게 MLE라는 방법이거든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방법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정말 트루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요. 이제 likelihood function이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해요. 그 우도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해요. 가정하고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들을 대입해요. 대입해서 이제 이게 F의 X가 아니고 XI입니다. 이게 하나 첨자가 빠졌는데요. XI고 이 XI들의 확률값을 다 곱해줘요. 그걸 그냥 우도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 우도함수가 맥시멈이 되는 어떤 세타를 찾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그 통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찾냐는 거는 미분을 통해서 주로 찾게 돼요.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을 때 모델이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면은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MLE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뭐 거의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풀백 라이벌 다이버전스인데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이걸 왜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 1, 2, 2, 5, 6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이 하나 있고요. 1, 2, 3, 4, 5, 6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이 하나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같은 디스트리뷰션일까요? 다른 디스트리뷰션일까요? 뭐 당연히 다른 디스트리뷰션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르냐라고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수치를 얘기해 주는 게 쿨백 라이벌러 다이벌전스거든요. 그래서 쿨백 라이벌러 다이벌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균으로 정의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뜯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이게 E의 GX면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뭐냐면은 F랑 G가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으로 쳐봐요. 그러면 FX랑 GX가 똑같으니까 로그 안에 들어간 값이 1이 되겠죠. 이 로그 1은 0이니까 다 날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두 똑같은 값에 대해서 0이라는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그러면 0 이렇게 딱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디스트리뷰션이 달라버리면은 이 로그 값이 어떤 값을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숫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생각해보면은 fx랑 gx가 서로 대칭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fx랑 gx 위치가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그 값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fx랑 gx가 같으면 kl 다이버전스가 0이 되는데요. kl 다이버전스는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f랑 g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f와 g 차이가 g와 f의 차이랑 달라버리면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라는 걸 해주는데요. 이거는 KL 다이버전스를 그냥 대칭적으로 만들어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겐 같은 논문들을 실제로 살펴보면은 KL 다이버전스, KL 로스,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 같은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디스트리뷰션이 다를 때 그게 얼마나 다른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주는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우리가 생성해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똑같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체스트 엑스레이가 있고요. 체스트 엑스레이를 가짜로 생성해내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잘 생성했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체스트 엑스레이를 정말로 그 체스트 엑스레이 디스트리뷰션을 다 배워서 그것만 생성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K 다이버전스를 점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제 괜히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식을 설명드리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D라는 거는요. 뭐냐면은 그 괜히 구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비유를 하자면은 그 위조 지표본과 그다음 경찰로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걔는 시초 논문이 그의 예시를 사용했어요. 위조 지폐용은 정말 진짜 같은 지폐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경찰은 그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체크하려고 해요. 검사를 하려고 잘 판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을 디스크리미네이터 D라고 부르고요. 가짜 위조 지폐용을 G라고 불러요. 그래서 G랑 D가 막 경쟁을 서로 하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은 종래에는 이제 G가 너무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D가 더 이상 그 이거를 구분해낼 수 없고 2분의 1 확률로 딱 반트 0.5로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하면 요거 P 데이터가 이제 P 데이터에 대해서 요걸 평균 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G가 이제 우리가 넣어준 인풋이고 랜덤 벡터고요. 그 다음 G가 랜덤 벡터를 랜덤 벡터를 생성해낸 체스트 엑셀에 쳐봐요. 하면 그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주는 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장 잘 판별을 해왔고 정말 이게 경찰이 뛰어난 성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요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게 되는 그 위조 지표본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게 바로 요식이 되는 거고요. 요식을 이제
그 정리를 하고 학습을 시키면은 점점점 에폭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는 막 되게 이상한 이미지가 생성해내지다가 점점점 진짜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사진을 이제 생성해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잘 이해 안 됐던 개념이나 그러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